코끼리가 아까 도마리인데 한 마리 어디 갔지? 아, 뒤. 아까 밥 먹을 때 찍고 또 돌아오면서 보니까, 야, 엄청 크네요. 코끼리가 엄청 퍼요. 저기도 있고. 코끼리야. 아휴. 당근에다가 호박에다 사과를 엄청 먹어. 아유, 참. 먹이를 주지 마라 한 거 보니까. 사육사가 이렇게 잘 영양 그런 거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잘 주는 것 같아요. 동물들한테 그런 건 어떤 동물 뉴스에 보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굶어서 죽는 동물원도 있었는데 여기는, 아, 우치 동물원이 금호 기업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입장료도 안 받고 무료로 이렇게 광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렇게 풍산계도 보니까 어떤 뭐 병원에 저기 저 동물원에서는 굶어 죽는 동물원도 있었는데 여기 얘들은 좀 비만이에요. 좀 비만이 문제예요. 아이고, 저거 좀 봐, 저거 좀 봐. 아, 아주 코끼리끼리 애정표현이에요. 서로 비비면서. 아이고, 사이가 좋네요. 아, 둘이 서로 몸을 비비고 있네. 아, 서로 이렇게, 둘이서 외로우니까, 모녀사인지, 우리처럼 모녀사인지 아니면은 부부사인지는 모르지만, 또 자매들인지도 모르죠. 아, 멋있네요.